제가 힘든 거는 감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집사람이나 이제 남편으로서 이런 역할이 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집사람한테도 힘들고 미안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이제 아버지로서 역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가르치고 좀 더 나은 현장에서 좀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해고되고 구속도 되고 그 바람에 한 10년간 아이들이 겪었을 그리고 아이 아내들이 겪었을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해고가 좀 뭐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집에 못 들어갔지만 거의 뭐 천막이 집이 없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혼돈스러웠던 것 같아요. 나라한테 이런 폭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뭐 사람으로서 입고 먹고 뭐 해야 될 기본적인 음식부터 해서 전기, 물 다 차단을 해버리고 상상도 못했었죠. 나라가 나한테, 나는 국민인데 테러 진압용 뭐 화학적 이런 걸 방문할 정도로 뭐 폭력이 무지막지했었죠. 진짜 뭐 저희 집사람한테 그 문자로 뭐 유서 아닌 문자도 남길 정도로 죽는다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한 달 전쯤에 그 파업 당시에 이제 있었던 저희 경찰들의 이제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말 한마디 못했고 울컥해서 한 12여 분 정도를 말을 못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기준공기도 똑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뭐 제 처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저 역시도 하면서 힘들었어요. 옛날에 그런 생각들을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뭐 다시 그때 상황으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난 얘기지만 제가 좀 더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용기 있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격려를 좀 해줬으면 저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되게 마음이 무겁고 고인이 됐지만 지금 제 마음 한구석에 지금 자리 잡아 있거든요. 좀 한번 해봐. 민낯처럼 피해. 김정은 장군이 머리 숙이고 가는데 그런 거는 내치지 않았냐? 어? 민낯처럼. 너무 하긴 너무 하더라고요. 진짜. 시체파리 얘기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깊은 내 마음을 이제 알고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장인정훈 해고자들 그동안 9년 동안 늘 받아왔던 겁니다. 댓글로, 여론으로, 비난으로 늘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것을 내뿜는 사람들이 바뀔 뿐이지 억울하다는 겁니다. 억울한 것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것이고 공권력에 짓밟히면서 해고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100명이 넘는 우리 노동자들이 구속되었고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과자가 됐습니다. 가해자는 분명히 자본이라고 칭하지는 쌍용자동차인데 어느 날부터 쌍용자동차 문제가 사회적 죽음 혹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분명한 건 쌍용자동차 자본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꾸미면 좋겠죠. 진짜로 아무런 죽음도 없고 뭐 제 친구들도 있고 뭐 친구 와이프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너무 원통하게 울다가 잠든 적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냐에 따라서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요. 빨리 해결이 돼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